자, 오늘 유통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곳에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실 우리 전령사분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유통 잘하신 분 맞죠? 네, 유통이 아니고 유통입니다. 네, 유통 아니고요, 여러분. 유통이라고. 지금 개그시죠? 아니, 그게 지금 채팅창에. 아, 유통으로 돼 있어요? 유통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유통 결혼 여덟 번 한 얘기냐. 제가 좀 한 가지 좀 저 조언을 드리면 그 위원님 왼쪽은 시선을 좀 주지 마세요. 저 채팅창을 보면은 네. 갑자기 이게 얼굴 우락부락해지면서 머리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방송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네. 저희만 봤어요. 자, 우리 유통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주실 우리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 일단은 유통하면 무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나? 그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뭐 보복 소비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요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실제로 뭐 네. 그 백화점이라든지 특히 그 아울렛 매장 이런 데들 그 매출이 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이게 코로나 19 터진 다음에 좀 추이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3월 달이 최악이었고요. 네. 네. 1월 달은 좋아. 1월 달은 전 상관이 없었고 네. 2월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3월 달은 백화점 기존 점 성장률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어요.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 예. 네. 저희는 이제 항상 전년 동월 대비로 네. 보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1, 2주가 최악이었고요. 그때 저희가 전망자료 낼 때 이거 자칫하면 네. 정말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백화점 기준으로. 예, 백화점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고 이때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심지어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뭐 백화점 그렇게 역신장하지 않았고 2003년이 아마 민간 소비로서는 가장 안 좋았을 때인데 뭐죠? 카드 사태죠. 네.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내수 소비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린 적은 없는데 예. 그때가 이제 유일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백화점이 그렇게까지 뭐 20% 이상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예. 이번이 정말 그 좀 공포스러웠는데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완화가 되면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계단식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5월달,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회복이 됐고 그리고 5월 초에 들어서는 이제 플랫 이상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한 7, 8%까지 아웃렛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또 이태원 그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또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계단식으로 상승 중이긴 하나 약간은 불안한 상승 안착이군요. 네. 근데 이제 백화점이 이제 그런 거는 저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물론 이제 백화점에 비해서 매출 규모는 형격이 적습니다만은 업건별로 좀 보면 아울렛이 제일 좋은 상황이죠, 현재는. 전년 대비해서 보면 왜냐면 이게 저 같아도 야외에 있으니까 좀 개방감도 있고, 아 그리고 가면 보복 소비라는 측면에서 비싼 거 살 때는 거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웃렛이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외출 니즈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성장률이 좋죠. 근데 또 진짜 명품들은 또 다 그 백화점들에 있어요. 그래요? 예, 강남 예. 백화점 뭐 신세계 줄 서서 예, 예. 줄 서서 사는 곳이 이제 그곳이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유통 씨처럼 힘 좀 내세요. 아침에 지금 저. 아 원래 네. 박 의원님이 조곤조곤 말씀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네. 할인마트는 어때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데. 이번에 의외였던 게 사실 그 할인점이었죠. 네. 네. 왜냐하게 되면 할인점 어차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식품 쪽을 좀 미리 많이 가게에서 재고를 확충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한 번 살 때 좀 많이 사자 그렇죠. 이런 심리. 예, 예. 그래서 트레이더스 같은 이마트에 예. 이제 그런 번들형 소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트레이더스는 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2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기존 점이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티슈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들 다 사재기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예. 국내에서도 그런 생필품 소비가 상당히 네. 많이 증가를 해서 네.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온라인 판매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서 상당히 성장이 좋았습니다. 또 온라인이 요즘 뭐 솔드아웃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사례가 그래요? 있었잖아요. 3월 달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에서 다 사지 못한 것을 또 오프라인으로 사게 되는 그래서 오프라인의 트래픽 증가가 나쁘지가 않았죠. 그냥 저 어느 회사들이 제일 좋은지 줄 한번 세워주셔도 됩니까? 그 상장된 회사하고 이제 비상장 업체들까지 뭐 다 합치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유통 업체들 가운데서는 이마트가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GS 리테일이 서프라이즈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네. 아, 그래요? 네. 왜냐하게 되면 네.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가 갈린 게 뭐냐게 되면 원거리 네. 그리고 사치품 예. 예. 그런 소비들이 이제 좋지가 않았고요. 예. 반면에 온라인 네. 생필품 네. 근거리 이제 이런 그 범주에 있는 쇼핑 채널들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은 근거리잖아요. 그리고 예. 집 앞에 바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은 안 가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예. 이제 슬리퍼 질질 끌고서는 이제 근거리 쇼핑을 하는 거죠. 예. 상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이 슬리퍼. 그러니까 무슨 뭐 이마트 같은 사람 많이 북적북적한데 거기까지 저 차 끌고 가지는 않고 네, 집 앞에서 네, 어지간하면 네, 다 산다는 네, 거군요. 그때 네, 그때. 네. 아, 근데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편의점 매출이 좀 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또 라면을 먹어도 좀 더 먹고. 그렇죠. 좀 상황이 다른 게 또 1, 2월 달은 그래서 편의점이 선전을 했어요. 예. 근데 3, 4월은 편의점이 또 좋지가 않았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예. 1, 2월 달은 좀 외출이 별로 없는 시기고 방학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 건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근데 3, 4월은 이제 많이 놀러 나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예. 개학도 있어요. 네. 개학이 그러면 학교 근처에 또 편의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매출이 꺾인 거죠. 예, 그러면서 3, 4월 달은 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개학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편의점들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편의점이라는 게 집 앞에도 있지만 학교 근처에 많이 있고 네. 또 유원지 같은 데 학원이 거의 네. 대박이에요. 네. 그런가? 학원 옆에 있는 편의점이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담배 네. 소비 같은 것도 좀 주나요? 집에 재택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담배 뭐 술집에도 가고 뭐 그러면 술 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편의점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이 담배가 많아요. 그렇죠. 30% 이상이 담배죠. 네. 예. 그런 매출에 담배는 일반 편의점 매출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일반적으로 움직여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담배를 사면서 또 다른 제품들도 사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 편의점들이 진짜 뭐 그 뭐죠? 신선식품도 간편식? 잘 나오고 간편식 잘 나오고 과일 같은 것도 어지간한 저 과일 가게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많아요. 바나나 5개에 1,500원씩 팔아요. 그래요? 배고픈 뭐 이렇게 좀 굶주린 저 같은 친구들이 가끔 거기서 바나나 사 먹거든요. 편의점이 참 요즘 그럼 자 일단 이마트 그다음에 GS 리테일 네. 그다음에 면세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일반인들 일반 그 국내 소비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겁니다만은 네. 최근에 관세청에서 제3자 해외 반출 허용 뭐 이런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원래 면세점은 수입 을 해서 네. 또는 국내 제품이든 간에 그거를 국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나 한국으로 여행을 온 분들에게 면세로 제품을 그렇죠.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죠. 네. 엄격히 말하게 되면 네. 예, 그거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품 이외에 제 3자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허용을 한 거죠. 네. 예, 뉴스에는 명품들을 이제 그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판매한다 이걸로 상당히 화두가 됐지만 면세점이 네 면세점 제품이 왜냐하면 지금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네.
예, 워낙 뭐 지금 국내외 트래픽이 90% 이상 역신장했고 뭐 항공사들 실적 엄청나게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다 연동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면세점 업체들이 뭐 엄청나게 힘들죠. 특히 면세점은 직매입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백화점하고 달리 직매입이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매입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품을 재고를 면세점, 본인이 사서 본인 그쵸? 계정으로 파는 예, 거다. 예, 예, 본인이,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 수취하는 건데 안 팔면 면세점은 그 창고 보관료 같은 거 그러네. 안 팔면 면세점 업체 직격탄이네. 그래가지고서 뭐 신세 같은 경우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는 또 유상증자까지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지금 유동성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걸 좀 해소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내 명품들을 국내 면세점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백화점하고 아웃렛.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수요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따이공들. 그쪽에 수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뭐 싸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통관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이 살 때는. 그래서 네. 개별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다 붙기 때문에 또 백화점하고 아웃렛에 판매하려면 뭐 임대료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 수수료도 내야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겁니다. 한 10% 근데 마진 남기고 그렇게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15% 이 정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면세점에서 내가 뭘 사면 아니 면세점에서 나온 물건을 제가 사게 되면 네. 그 다른 제품보다는 좀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을 겁니다. 구분이 돼요 그게? 예를 들면 면세점 용으로 나온 뭐 예를 뭐 샤넬백이랑 그냥 백화점에서 팔던 샤넬백 똑같은 제품만 오는 거죠. 예, 똑같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다 면세점 그걸로 사지 누가 이 돈 주고 삽니까? 아 그걸 이제 백화점에다 파는 거죠. 아니 백화점은 이제 파는 백화점에 파는 게 아니고 네. 아마 팝업 스토어나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군요. 신라 면세점에서 그 루비통 가방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세 출입국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물량 재고가 있으니까 그거를 신세계백화점의 강남에 어떤 매장을 그 얻어 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자기 계정으로 팔 수 있다는 거지. 네네. 면세품인데 그냥 국내 소비자들한테 그냥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다고요? 네네네. 백화점이 그러니까, 납품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통관 절차를 그래서 따로 또 거쳐야 됩니다. 아, 예. 면세품일 때는 없었던 세금이 이제 붙게 되는 거군요. 아, 대신 그래서, 이제 재고니까 좀 싸게 팔고. 예, 뭐 아니, 지금 아쉬운 게 면세점이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싸게 팔겠죠. 뭐 사부지도 잘 안 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루비똥이다. 네. 제가 특정 상품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일 뭐 좀 많이 사기도 하니까 그러면 루비똥이 신라 면세점에도 팔고 또 루비똥이 직접 현대백화점에서 팔 거 아닙니까? 저 신세계백화점에서 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팝업스토어 옆에서 팔면은 야 니네 우리 거 여기 메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낮게 팔면은 야 이거 뭐 되겠냐? 그런 작용이 돼서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출 많이 누나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네.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겠죠. 네,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보게 되면은 네. 루이비통이든 뭐 랑콤이든 에스트로드든 네.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마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이제 갈색병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처음이에요. 그 예, 원 플러스 원. 제가 15년 동안 이 화장품의 유통을 분석하고 있는데 네. 처음입니다. 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요? 아, 이거 갈색병 뭐, 있잖아요. 유명한 거. 네, 엄청 유명한 네, 거죠.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쪽들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그런 거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많이 팔아야 된다. 네, 네, 네. 아, 싸건 비싸건 일단 팔아주면 제가 좀 현실 감각이 없나 봐요. 파라다이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긴 한국이 정상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 면세점들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그런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3자 수출 허용까지 된다고 하게 되면 한 정상적인 수준의 7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비용 구조가 되게 좋아져요. 예. 왜냐하게 되면 지금 한국의 면세점의 그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시내 면세점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인천공항에 퍼주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게 되면 인천공항은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이트였기 때문에 역마진 뭐 연간 한 3,400억 적자를 감수를 하고서 그쪽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보니까는 뭐 트래픽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나 호텔 롯데나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 네. 2등 3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입점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 규모가 네. 키워야지 유통은 바잉 파워가 커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항에 입점하기 위해서 네. 창이나 뭐 홍콩이나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시내 면세점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3조예요. 네. 그리고 창의가 1조가 좀 넘고요. 해외 네. 해외 공항이 네. 인천 공항은 7, 8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임대료 훨씬 더 비싸.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적자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인천 공항 때문에 난 거거든요. 네. 1분기에 적자는 것들은 그러니까는 면세 입장에서는 나 안 들어갈래. 이렇게 돼 버리는 철수. 거예요. 철수.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담배 술 사이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카테고리인데 그것마저도 나 입점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인천 공항 안 들어가도 돼요. 사업 규모도 충분히 커졌고 창의공항이나 홍콩공항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다른 공항 입점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상당히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네. 향후에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는 글로벌 면세점들이 입찰을 하진 않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왜냐하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그 1, 2, 뭐 다른 유수의 그 글로벌 면세점 업체들은 시내 면세점이 없어요. 다 공항 면세점입니다. 네. 비즈니스가 한국만 시내 면세점이 이렇게 큰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장사를 한다는 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최소한 3-4% OP 마진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면세점은 한국의 인천공항 역마진이니까 이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만 입점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협상력이 떨어졌고 그럼 뭐 거기 캐시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네. 인천공항의 그 이익에서 아마 이제 점점 더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서 좀 정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영업이익률이 2-3% 3-4% 나오는 이제 그런 구도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은 매출 규모는 이전에 한 70% 정도로 떨어지지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면세점이라는 거는 뭐 다른 회사보다 더 잘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은 뭐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뭐 신라 면세점이 롯데 면세점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라이선스 사업이라서 그래요. 정부가 인허가를 그러니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해외 공항에서 뭘 잘한다 이거는 뭐 거기서 그냥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건 저 아웃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게 면세점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센스 정부에서 인허가를 누구한테 해주느냐.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 난리 났었죠 그때. 어마어마했죠. 네. 네. 그래서 뭐 SK, 하나, 한화, 네. 뭐 그래서 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러니까요. 또 언론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 롯데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죠. 네. 그러다가 한 2018년인데 보니까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을 선언을 했고요. 두산도 해적했죠. 예, 최근에 아웃을 선언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투어 같은 경우 SM 면세점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거의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호텔 신라하고 호텔 롯데 그다음에 신세계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게 되면 단순한 라이센스 사업은 이제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글로벌 브랜드 MD 게임이에요. MD라는 게 이제 뭐냐면 머천다이징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싸게 사올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네요. 예,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 산업 가운데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게 사실은 면세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면세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호텔롯데 처음에 면세점 사업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본부장 하셨던 분이 이제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예. 그거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봐요. 아 브랜드들 가서 물건 좀 주세요. 예, 예, 예. 비 오는데 막 그 아파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막 전화도 안 돼요. 명함 하나 건네주는데 3년 걸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역전됐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전화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네. 더 가격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입 가격을 면세점 업체에 더 싸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럭셔리 브랜드가 랑콤이거든요. 네. 화장품 가운데서 근데 랑콤을 50%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회사는 전 세계에서 호텔 롯데하고 호텔 신라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그만큼 바잉 파워가 세요.
아니 그 싱가포르 그 면세점 업체 큰 거 있잖아요. DFS인가.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좀, 거기는 이제 M&A가 됐는데 네. M&A 돼 가지고서 지금 이제 1위 사업자가 됐는데 네. 근데 거기는 화장품 비즈니스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다음에 럭셔리 브랜드를 가장 많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네. 팔 수 있는 가장 싸게 파는 데는 한국 면세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따이공들이 중국의 네. 따이공들이 한국으로 몰리는군요. 네, 한국 면세점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런 이제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네. 발표한 것 중에 따이공들한테 실제로 물건 몰아줄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네. 실제로는 지금, 아예, 그러니까 수출하게끔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못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14일 격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네. 따이공들은 어차피 한국의 가격에 싸게 사가지고서 중국의 리테일 가격에 이제 비싸게 파는 그런 아비트라지 네.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굉장히 기회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서 좀 어떻게 좀 좀 살 수 없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면세점 업체들도 정말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정부에 좀 뭔가 좀 완화를 시켜달라 요구를 한 거고 그거를 전향적으로 관세청에서 네. 받아들여가지고서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제 국내 백화점의 명품이 풀리는 것을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독자들이 그런 거를 네네, 관심 있어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제3자 그 해외 반송 허용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는 항공권이나 여권이 없어도 따이공들이 한국에서 면세점 제품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이전하고 이제 그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죠 따이공 입장에서 항공권 없었는데 항공권하고 여권이 없이 어떻게 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따이공이 전화해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붙이라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붙여줘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예. 공식적인 무역 거래가 되는 겁니다. 수출이네. 예, 예, 예. 그래서 면세점이 세금 면세점이 상사가 되는 거죠. 세금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쪽에서 통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죠. 원래 들고 들어가니까 그것마저도 안 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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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통관 절차를 거치는 건데 뭐 홍콩은 비관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거의 99%의 제품 그래, 홍콩 경유하면 면세네. 예, 홍콩 경유에서 심천으로 이제 보따리 상에 들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상사로 전환된 건데 예, 예. 수출 업체로.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좀 뭔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관세청에서도 이제 쉬쉬하고 예. 뉴스는 이제 그런 걸 내보내고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실제로는 그 임팩트가 이제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꽤 돼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해요? 중국에서 제가 이제 러프하게 그러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중국에서 팔리는 럭셔리 화장품의 3분의 1이 한국 면세점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와, 공식 수출 수입돼서 이게 팔리는 게 아니고 아니고 예, 따이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3분의 1이? 중국의 웨이신 유통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한 50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웨이신 유통이 100조거든요. 네. 네, 100조고 웨이신 유통은 이제 비공식적인 그 유통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50%가 화장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50조인데 실질적으로는 100조고 네. 네, 그 웨이신 유통에서 이루어지는 화장품들이 중저가도 많이 있지만은 럭셔리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럭셔리 화장품의 3분의 1은 이런 비공식적인 네, 따이공 루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방에다가 한 20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여기서 정부가 입체적인 사고 좀 해내는 거 아니에요? 입체적 사고. 네. 면세점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 지금 면세점에서 그렇게 매출이 크고 따이공의 매출이 역할이 큰 게 화장품이라며 그거 뭐 수출하게끔 열어줬다며 네. 그럼 나는 오히려 LG 생건이나 뭐 저 아모레 퍼시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예. 네? 그게 아주 핵심이죠 예. 그래서 LG 생활건강 주가가 최근에 이제 너무 고점이었다가 네. 조금 조정받다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 이제 브랜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력 싸움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거를 네.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면세점이니까 면세점 채널에서 채널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모레 네. 퍼스픽은 거의 뭐 100% 영업이익이 다 면세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채널이 손실이니까 네.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건 아리따움은 손실 나는 거니까 아리따움 같은 거 예, 손실 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네. 거의 100% 비중이고요 네. LG 생활건강도 이제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다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면세점에서 이렇게 면세점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수돗대니까. 예, 그러면은 화장품 업체들도 뭐 실적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화장품 업체들도 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혹시 우리 면세점들이 글로벌하게 볼 때도 규모가 큽니까? 네, 1위래잖아요. 2위 상입니다. 2위 상이죠. 예, 예. 그 롯데랑 신라가 네, 호텔 롯데가 2위고 창인공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 네. 어디야 저 어디입니까? 홍콩의 무슨 공항이라? 네, 청라코 공항. 청라코 거기도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럼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니 왜냐면 인구 5천만에 우리 항공 그러니까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1, 2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이공. 그러니까 따이공이 키운 따이공 키운 상황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대단하네. 전 면세점 매출의 70%가 다 중국인에서 발생합니다. 아 전에 한번 어디 저면 재작년인가 어디 뭐 해외 출장 뭐 간다고 저 소공동에 한번 같이 그때 네. 와 이게 도저히 그냥 나왔다니까 파킹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롯데백화점 소공동 있잖아. 그게 뭐 본관 신관 있잖아요. 그 넓은 면적에서 그 롯데 면세점이 차지하는 저 공간은 10분의 1도 안 될 거라 아마 20분의 1. 근데 그 매출이 더 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 면세점 매출이 그 롯데 소공동 전체 백화점 매출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야. 아, 그게 재밌는 팩트가 뭐냐게 되면 네.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백화점의 평당 매출이 연간 한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호텔 롯데나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매출은 네. 연간 그 평당 매출이 6억입니다. 30배? 네. 20배, 30배. 네. 어마어마하죠. 아, 그럼 백화점 그러니까 황금하늘 낳는 거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막상 들어보니까 두산이니 네, 뭐 다 네, 들어갔다가 네. 아유 저 항복이에요. 네. 네. 지금 뭐 유통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워낙 많으시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 네.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일단 쿠팡까지는 가야 네, 되지 쿠팡까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 쿠팡. 네. 쿠팡은 난리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냥 사는 사람들 보면 쿠팡으로 바꿨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제 네. 정프로하고 제가 저 K본부에서 방송이 네. 12시 가까이 됐잖아 끝났잖아.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 단지 들어간 거야. 근데 앞에 뭐 차가 있는데 안 비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밤 12시 넘어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클락션 눌러라 그러는 게 딱 보니까 로켓 배송이라고 아. 딱 쿠팡 매니아. 그래서 내가 참았어. 네네네. 야 이분이 그 밤에 12시 넘어서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와, 내가 그 시간에 대부분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고 있을 때 쿠팡 로켓맨, 로켓 배송맨이 우리 아파트에 가가고 다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 왜냐하면 아니 나 없으면 어떡할 거 이런 걸 느끼면서 야, 이 쿠팡 장난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쿠팡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쿠팡은? 쿠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네. 백화점이나 유통시장 기본적인 성격이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백화점 하나 짓는데 한 6천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한 열몇 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백화점 사업자다 하면서 루이비통한테도 명함이라도 줄 수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온라인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11번가나 G마켓이나 뭐 보게 되면 북밸류가 없어요. 예, 네, 그냥 서버만 있고 좀 관리하는 사람이고 콜센터도 없죠. 그 오픈마켓은 제품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벤더한테 하는 거지 11번가한테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진입장벽이 된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런 BEP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 시장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그 방법은 유통이 아닙니다. 네, 유통은 그냥 도구적인 목적인 거고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35% 뭐 이렇게 이상이 되면은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네. 그걸 이용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예,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유통에서 돈 벌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게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편화돼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힘드네 힘들어. 네, 1위 사업자가 없어요. 절대적인 1위 사업자가 없어요. 다 10% 미만의 고만고만한 업체들이었어요. 특이하네요. 예, 예,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죠. 그래가지고서 네. 쿠팡이 이제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있으려면 네. 기업 가치가 있으려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1조 원 넘게 영업 손실을 내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에서는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된 게 MS 확대 이퀄 적자 확대 이런 거였거든요. 예. 마켓시어 늘리려면 그리고 펀딩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경쟁사들이 홈쇼핑이나 네. 뭐나 아 이거는 내가 낄 그 시장이 아닌가 보다. 현대 홈쇼핑 업체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나 6-7천억씩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2013년 14년에 뭐 이럴 때 온라인 시장 확대될 때 아 우리가 뭐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현금 6-7천억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마케팅 좀만 하면은 뭐 MS 금방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고고한 자세를 취했는데 네. 쿠팡이 1조 손실을 내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확대하니까 홈쇼핑 업체들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마케팅하면은 자기 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우리가 낄 판이 아닌가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싹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쇼핑만 하고 그리고 뭐 현금은 이제 투자 같은 거 하고 오히려 GS홈쇼핑 같은 거 그 실적 발표 보게 되면은 뭐 펀드 추사 수익이 막 더 많아요. 아, 현금 있는 걸로. 예,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2019년 실적에서 쿠팡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냈죠. 뭐냐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13% 이상까지 이제 10% 올리고. 이상으로 처음 올랐고요. 반면에 영업 손실은 7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MS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손실은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적 추정이 돼요. 쿠팡이 고정비 그다음에 판관비 네. 뭐 이런 노직을 따라서 그렇겠네. 그래서 GP 마진 점점 나아지고 하는 것들 네. 그런 추정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23년 정도면 흑전. 이제 BP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예, 매출 규모 20조 정도에서 그렇게 네.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소프트뱅크나 비전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다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비전 펀드는 네. 엉망이잖아요. 네. 뭔가 이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네. 뭔가 좀 마케팅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아, 쿠팡이 이렇게 성공을 좀 하고 있다. 라면서 뭔가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하게 되면 그러면 신규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11번가나 G마켓이나 경쟁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MS 확대 이퀄 적자 확대였는데 얘네들 이제 수익도 내고 신규 투자도 받고 마케팅 계속 세게 할 거고 MSN 더 상승하고 있고 그럼 요즘 테슬라 상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 테슬라를 상장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자는 안 두는 기업을 예, 상장시켜주는 예, 예, 특례 제도를 예. 이른바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익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쿠팡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목표인데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은 상당히 잘 갈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신세계라든지 롯데는 어떤 대응력을 보이고 있는지 또 네이버가 제일 문제인데 네이버니 네. 이런 얘기는 따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게 또 굉장히 클리티컬한 뉴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다음 주에 박 의원님. 박 의원님이 이런 분이야 정프로. 어떤 분이요? 아까 뭐 목소리가 작니 뭐 아. 이렇게 조건 얘기해도 네. 다 알은 그 톤의 단점을 컨텐츠로 극복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 우리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 네. 다음 주에 유통 2탄으로 뵙도록 다음 주 못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은요 하나 TV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 TV에서도 여기 오신 목적을 달성 시켜드려야지 네 자 거의 뭐 매일 아침 하시죠 하나 TV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 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 TV 우리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